안녕하세요. 민들레 뮤직 김종수입니다. 아, 자, 어저께 악기가 하나 일본에서 들어왔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마 1960년대에 나온 악기 같은데 악기가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악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는 이제 모델이 306이죠. 액세서리 아 310. 310이라는 모델인데 그러니까 그 조금 사이즈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120 베이스 41건반 3열인데 무게가 9.5kg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이런 악기가 한 두 대 들어왔었는데 깨끗하게 새것 같은 거 한 대는 서산에서 308이라는 모델이 하나 들어왔는데 서산에서 아주 고가에 그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 걸 갖고 들어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모델 하나 서울에 그 연세 드신 분이 400만 원에 가져갔습니다. 이런 악기. 근데 그런 악기가 하나 들어왔네요. 악기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 케이스가 자, 4케이스 그대로 있습니다. 4케이스도 아주 깨끗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믿기지 않을 만큼 그 60년대에 나온 악기인데 그대로 거의 안 치고 4케이스 안에 담겼다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악기를 보면 압니다.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자, 이런 악기가 레지스터가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가 달려 있습니다. 마스터가 있고 바순이 있고 멜로디언이 있고 오보에가 오르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 크라리넷 오보에 피콜로 마스터 그렇습니다. 마스터가 하나 둘 세 개 있고 그러면 바순 멜로디언 오르간, 오보에, 클라리넷 이래 있네요. 그래서 자, 음색도 굉장히 예쁩니다.
클라리넷이 싶은데 악기는 그렇고요. 아, 310 처음 들어온, 아, 전에도 한번 들어왔었구나. 그런데 보통 이 310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낡은 악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완전히 그 신품 같은 깨끗한 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 사시고 가지고 소장하시면은 요즘 뭐 몇 천만 원짜리 악기보다 낫습니다. 자, 그 악기는 그렇고요. 자, 앞번에 그 시간에 내가 수원점에서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제가 이제 그 국내 악기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구미에서 굉장히 그 전념을 해야 되고 수원점을 다니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수원점을 내놨다 그랬죠. 자, 주변에 수원점을 인수하실 분 좋은 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 인수에 대한 어떤 그 뭐랍니까 그 AS 관계라든가 뭐 제품 수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제가 뭐 한 3개월에 걸쳐서 지도를 하고 그 연수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뭐 걱정 안 하시고 인수하셔도 됩니다. 자료는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슨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가 있으니까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한 40-50대 피아노 치시는 그 여성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코디언 치시면 더 좋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